정조대 편찬된 이충무공 전사. 이순신이 죽은 지 거의 200년 후에 만들어진 이순신의 유고 전집이다. 바로 이 책에 난중일기가 실려 있다. 난중일기는 이순신의 친필 일기 중 일부를 발췌하고 편집해서 만든 것이다. 그런데 이순신의 친필 일기 원문을 보면 난중일기와는 적잖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제 충무공 전서와 비교를 해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대략 생략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초고본에는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충무공 전서에는 없다는 말씀인데요. 숫자로 돼 있고. 난중일기에는 이순신의 여인인 여진에 관한 기록이나 이순신의 인간적이고 감성적인 모습들은 모두 빠져 있다. 월색이 열연하야 이순신의 영웅적인 면모만 부각시키려 했기 때문이다. 그 전서본을 간행할 때 좀 가족사적이고 좀 그 개인적이고 주변적인 그런 여인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간간이 누락이 된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의도적으로 삭제를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순신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우리가 상상하는 용맹한 장수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다. 오히려 단아한 선비의 모습과 같았다고 한다. 경희대 김남일 교수팀에게 의뢰해 이순신의 신체적 특징을 분석해보기로 했다. 자신의 신체 증상을 장기간에 걸쳐 자세히 기록한 난중일기를 기본 자료로 삼았다. 먼저 불편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보았다. 불편하다는 기록은 7년간 무려 90여 회나 나온다. 이외에도 이순신은 갖가지 신체 질환에 시달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코피를 한 대나 흘리거나 이불을 적실 정도로 식은 땀을 흘리기도 했다. 또 밤에 구토를 하는 일도 많았다. 이순신이 해남 이진으로 진을 옮긴 이날. 왜군도 이순신과 하루 이틀 차이를 두고 전라도로 진격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이순신은 보이지 않았다. 8월 20일 맑음. 장사로 진을 옮겼는데 이날 몸이 몹시 불편하여 음식도 먹지 않고 알았다. 구토와 설사를 반복하는 광란은 이순신이 평생 앓던 고질병 중에 하나였다. 21일 맑음. 새벽 2시경에 광란이 일어났다. 소주를 마셔 치료하려 했다가 그만 인사불성이 되어 거의 깨어나지 못할 뻔했다. 토하기를 십여 차례 하고 밤새도록 괴로워했다. 22일 맑음. 광란으로 인사불성이 되었다. 용변도 보지 못했다. 이순신은 무려 4일 동안을 광란에 시달렸다. 겨우 회복되긴 했지만 고통은 여전했다. 육체적 아픔보다 이순신을 더 괴롭혔던 것은 군사들이 지닌 공포였다. 25일 맑음. 외적이 밀려온다는 헛소문이 퍼졌다. 헛소문을 낸 두 사람의 목을 베어 인심을 안정시켰으나 수사 배설은 이미 도망쳐버렸다. 당시 조선수군은 극도의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앞이 보이지 않던 정유년 가을. 이순신은 웅크리고 있었다. 9월 3일 비가 뿌렸다. 배의 뜸 아래에서 머리를 웅크리고 앉아있으니 그 심사가 어떠하겠는가. 한동안 이 웅크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9월 12일 종일 비가 뿌렸다. 배의 뜸 아래에서 심해를 걷잡을 수가 없었다.